예상단계 예술가로 진행이 되죠. 그래서 그 사업 계획이 어떤 제주 우리 고객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지키고 수호 환경부에 묻는다. 정말로 제2공항 사업 계획이 적정한가? 환경부는 제주도 감당할 수 있는 환경적인 수용력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수많은 전문가와 도민들의 지적을 진지하게 검토한 적은 있는가? 이번에 다시 제출된 본안을 보면 환경 수용력은 오직 환경 인프라의 수용력으로만 축소됐다. 이미 과잉 관광으로 인한 화산섬 제주의 지질과 생태계, 경관, 해양 환경 등이 망가지고 있는데 이 환경적 재앙에 눈 감는 환경부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철새와 그 서식지에 대한 보전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황가서가 것을 제주공항 전략 환경 영향 평가 협의 결정에 대한 내용 이번 결정은 오로지 윤석열 정권의 마부잡이식 국토개발이라는 정책 기조에 맞춰 국토를 포기한 국토부와 환경을 포기한 환경부가 합작한 정치적 야합일 뿐이다. 우리는 앞으로 전문가 및 시민들과 함께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철저하게 검토하여 거짓과 부실을 낱낱이 폭로할 것이다. 충돌로 인한 이해관절 담보해야 된다. 그리고 주변 이제 사업 예정지 주변에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는 범도민적 운동에 착수할 것이다. 혹시라도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희생된 사람들의 운동을 민주당의 새 국회의원은 주민투표 실시를 민주당 당론으로 결정하고 국토부에 강력히 요구하라. 제도위에는 주민투표 실시 촉구 결의안을 상정 채택하라. 이제 도민의 시간이다. 도민과 함께 도민 결정권을 쟁취하고 도민이 원하지 않는 제2공항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국토부와 환경부의 말도 안 되는 정치적 결정에 제주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 전략 환경영향평가 통과를 규탄한다.